네, 미국의 한 지역에서 교원들의 신상 정보가 무더기로 노출됐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사가 그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자, 길규민 기자, 어떤 사건입니까? 네, 지난주 미주리주의 한 언론사가 이 교육당국의 웹사이트 결함을 보도하면서 이 교원들의 신상 정보가 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 이 교육당국은 이 언론사가 이 웹사이트를 해킹하고는 적반하장으로 이 시스템 구조를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면서 이 언론사를 고소했습니다. 물론 언론사는 이 페이지 소스 보기를 활용했을 뿐 이 시스템 구조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이 누구나 손쉽게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이 방화벽을 뚫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예. 이 데이터 보안에 대한 더 철저한 고민과 함께 언론의 취재 범위 또한 어디까지 허용할지 한국 언론도 함께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틱톡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틱톡 하면 원래 이 중독성 높은 콘텐츠 때문에 우려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았었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면서 주목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틱톡이 최근 라틴계 미국인들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새로운 통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외신은 최근 해시태그가 620억 개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라틴계 역사를 짧은 영상으로 가르치는 계정부터 이 스페인어로 노래하거나 이 춤을 추는 계정 등 이 라틴계 출신 인플루언서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젊은 틱톡 구독자들이 히스패닉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틱톡이 재해석되고 있군요. 자, 오늘 끝으로 뉴스지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된 부분인데 경각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크게 흥행하면서 이 폭력 모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게임을 이 아이들이 흉내내면서 유럽과 미국, 이 호주 등의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뉴스지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9일, 브뤼셀 타임스에 따르면 벨기에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유사한 놀이인 1, 2, 3 피아노 게임을 하면서 진 아이를 단체로 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폭력적인 장면 때문에 18세 이하는 시청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흉내내는 아이들이 생기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학교 측은 아이들이 위험한 놀이를 멈출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며 아이들이 이 놀이를 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폭력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는 징계를 할 것이라고 전하며 학부모의 관심과 지도를 당부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6세와 7세 아이들까지 놀이터에서 오징어 게임을 흉내내자 각 가정의 아이들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이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볼 때 학부모의 지도를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은 폭력적인 언어와 공격적인 행동을 쉽게 모방하며 가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벨기에와 호주뿐 아니라 페루, 영국,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모 텔레비전 미디어 위원회는 넷플릭스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배포되지 않도록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들은 놀다가 이기거나 지기도 하지만 놀이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공감하며 성장합니다. 놀이를 통해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국제 규정인 UN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는 아동이 자신의 나이에 적합한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아이들이 누리는 권리인 놀이가 폭력이나 파괴가 되지 않도록 놀이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를 하며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